K5 하이브리드가 세계 최고 고효율 연비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옵티마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는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1년 9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 전역에 약 12,710km를 일주하여 리터당 27.5km의 평균 연비로 하이브리드 연비 부문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연비 왕이라고도 불리는 K5 하이브리드 기네스 기록 드라이버인 웨인 저디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웨인 저디스는 동해안을 주행하면서 기네스 기록의 연료 전략 운전 팁을 알려주었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린앤피지닷컴의 웨인 저디스입니다. 최근에 저는 기아 자동차 옵티마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가 특별 주행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옵티마 하이브리드를 K5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더군요. 이번 주행은 1갤런당 64.55마일을 달린 세계 기록의 주행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아 자동차의 고향인 아름다운 한국에 와서 동해안을 따라 주행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웨인 저디스는 K5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연비 향상 팁과 일반 주행 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우린 잘 보존되어 온 가옥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마을에 있습니다. K5 하이브리드 또한 환경 보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동시에 발생하는 열을 대기 중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회생 제동과 엔진 작동 없이 주행하여 연료 소비가 전혀 없는 전기차 모드, 그리고 연료 사용 없이 정지 상태에서 EV 모드로 가속하는 능력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엔진이 구동되지 않는 모드로 길게 주행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입니다. 속도가 높다면 속도를 줄여서 부드럽고 미끄러지듯이 주행하세요. 약 1.5km 앞에는 톨게이트가 있고 내리막길이 이어져 있으니 EV 모드로 맞춰서 주행을 할 겁니다.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다시 가속 페달을 밟기 전까지 최대한 갈 수 있는 한 멀리 갈 겁니다. 어떠한 연료와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는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의 주행은 연료 효율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K5 하이브리드는 이것을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의 정지 상태에서 엔진이 구동되지 않는 EV 모드로 서서히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속 15에서 20km의 속도로 EV 모드로 맞춘 다음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교통의 흐름에 편승해서 서서히 밟고 주행하는 거죠. 이것은 정차 후 재출발할 때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생 제동이란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브레이크가 흡수해 놓았다가 나중에 EV 모드로 주행할 때 브레이크 사용 없이 부드러운 감속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정속 주행 모드로 운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니까 제동을 하려 합니다.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EV 모드를 맞추기 위한 속도를 유지하는데 기계적 제동보다는 회생 제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계식 제동은 디스크와 패드가 결합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때 발생한 열은 그냥 낭비되죠. 회생 제동은 제동 시 발생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다시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간지대를 주행하고 계신다면 에어컨을 제대로 튼 상태에서 회생 제동은 어떨까요? 우린 현재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 중에 있으며 내리막길이어서 회생 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회생 제동 시 엔진을 항상 꺼야 한다는 것이고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보다 더 살살 밟을 겁니다. 그리고 더운 상태라면 실내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보고 싶겠지요. 에어컨을 최대한 세게 틀어서 실내 좌석 구석구석을 차갑게 식혀 온도를 낮춰보세요. 회생 제동을 하면서 에어컨을 최대한 작동한 다음 언덕을 내려왔을 때 에어컨을 끄면 배터리 충전 상태는 아주 높으며 당분간 더운 온도에서 주행하면서도 이렇게 차가워진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K5 하이브리드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 그릴 뒤에 있는 액티브 에어 플랩입니다. 이 플랩의 역할은 공기 유입과 차단을 자동으로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엔진룸과 냉각 수온도, 심지어는 실내 온도까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좀 더 나은 연료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차량의 공기 역학적 저항을 4.2% 줄여주고 연료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1.8%의 추가적인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연료 효율성을 위한 운전이란 공격적이지 않은 운전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과 잘 어우러져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급적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지 말고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며 레이싱하듯이 운전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트럭이 속도를 높여서 차선을 끼어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못 끼어들게 경주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당신 앞에 누가 끼어들려고 한다면 안 비켜주려고 그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차량 간 거리를 더 늘리십시오. 그러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연료 효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 브레이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멈춰야 할 때 여러분은 속도를 줄일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바로 통과할 수도 있어서 달리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스마트 브레이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기 빨간불이 켜졌네요. 모두들 빨리 지나가려고 경주를 하죠. 하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행할 겁니다. 앞에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호가 바뀌었네요. 저는 차를 멈추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지나치려 속도를 내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되도록 주차하실 때는 정면이 출구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앞으로 몰고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차고를 떠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자전거에 탄 사람이 앞을 지나치는데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에 시동을 걸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주변 상황을 확인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고 차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린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절약하고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와 함께 저만큼 유익한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친환경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ybrid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내준 K5 하이브리드 경제 운전 요령 가이드에서 안내한 내용을 충실히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도로 막힘이 적은 자유로를 주로 조용하면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최소화하고 오토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여 엑셀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관성에 의한 주행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EV 모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운전한 것이 높은 연비를 실현한 것 같습니다.